최근 가뭄 때문에 밥상 물가가 많이 뛰고 있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경기도 농촌 지역을 돌아봤더니 정말 상황이 심각해서 당분간 물가 잡기가 만만치 않겠다 싶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진력입니다. 메마른 논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모가 누렇게 말라버려 이대로 가다간 올해 농사를 접어야 할 판입니다. 밭농사 사정도 마찬가지. 지난 4월에 심은 팔을 걷어들일 때가 됐는데 초록색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싹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이렇게 이게 뿌리가 활착이 돼야 되는데요. 뿌리가 지금 이만큼 뻗어가지고 키가 지금 한 50cm 컸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말라 죽고. 그러니 참 이거 속상하지요 뭐. 평년 같으면 한 줄기에 주먹만한 크기의 감자가 4-5개 달렸지만 지금은 캐도 캐도 잔챙이만 나옵니다. 상품 값어치가 없어가지고 진짜 이거는 팔아먹지도 못하고 이거 굉장한 손이죠. 손해가 가죠. 올해같이 감은 적이 없어요. 극심한 가뭄으로 노지 봄감자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12.7%, 고랭지 감자는 14.1% 감소할 전망입니다.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는 저수지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입니다. 폐사한 물고기가 썩으면서 악취까지 풍깁니다. 유례없는 가뭄이 계속되면서 농작물처럼 농민들의 가슴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